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저축은행입니다. 아, 예.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아니, 뭐... 고객님 신용카드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셔서 저희가 전화를... 아,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3천만 원 인출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일단 진정을 하시고요,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신윤승이요. 네, 신윤승 고객님이시고요. 아니요, 신윤승이요. 그래, 신윤성. 아니요, 신윤승이요, 승. 신윤성. 아니,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 야지 말고 막 소린 지르고 난리야, 정말. 겹바닥이 잡아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지, 뭐 내 귀구멍이 막혀 못 알아들은 줄 아니? 뭐야, 말투가 이상한데? 네, 고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지점 누구예요? 네, 여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피저축은행의 린자오밍입니다. 뭐야? 이름이 이상하잖아.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름 짓고 많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진정을 하시고요, 고객님. 사용하는 신용카드 전혀 없으시고요. 어, 예, 저 카드 안 써요. 그럼 체크카드도 없으시고요. 예. 교통카드도 없으시고요. 교통카드는 쓰죠. 교통카드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셨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3천만 원 충전된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장난하나? 이것들 사기꾼들 아니야? 뭐야, 에이. 뭐. 아이고, 어떡하면 좋니? 김유희 팀장처럼 되고 싶다 하지 않았니? 이제 동생은 아이 되는 것 같고 아내로 바꿔서 돈을 받아내보자. 예. 내 하는 거 잘 봐라. 예.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입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직원이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요. 동생분이 아니라 아내분이 다치셨습니다. 제 아내가요? 일단 인적사항부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분 성함이 조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 아래층에 놀러 갔는데? 아래층 간다 그랬는데 차를 몰고 가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래층 거실에 주차된 거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선생님 지금 아내분이 위독합니다. 일단 수술비부터 입금을 해주셔야 수술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카드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3578 3578 잠깐만, 발음이 이상한데?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35 35 78 78 어? 아니, 저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저는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의 간호사 린짜오밍입니다. 린짜? 아, 저기요, 그 병원 원장 바꿔봐요, 원장. 네, 잠시만요. 원장, 원장. 예, 원장 순배입니다. 아까 그 사람 같은데? 아이고, 선생님 이제 좀 당황하셨어요? 당황 안 했다고요. 아, 아직도 당황을 안 하셨구나. 당신들 뭐야? 네, 선생님. 아니, 원장을 바꿔달라는데 아까 그 사람 바꿔주면 어떡해요? 아까 그 사람이 갑자기 원장 돼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갑자기 저보다 진급이 빨리 돼서 많이 놀랬습니다. 아니, 뭐야, 사기꾼 아니야? 이 아줌마야, 누굴 등쳐먹으려 그래? 뭐 아줌마이? 니 지금 내한테 아줌마이라 했니? 니네 뭐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기니?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뚱뚱한지 못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니네 안 보이니? 안 보이죠? 내 진짜 안 보이니? 안 보여요. 내 사실은 이쁘다. 어디다 그래 마르고 셀쩍한지. 야, 이 사기꾼아, 똑바로 살아! 뭡니까? 어쩜 좋으니 오늘도 한 건도 못했다. 네. 네,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또 뭐가요? 제주시 연동 302-3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성동 고객님 맞으시고요. 네. 한국대학교 졸업 후 지금 해피기업에 재직 중이시고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유럽여행에 당첨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고객님. 근데 제가 이벤트 응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첨된 거예요?
이벤트 응모한 적이 없는데 당첨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당첨자가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아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당첨된 거예요? 최근에 혹시 오픈한 음식점에서 행운권 뽑은 적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응모권 뽑은 적도 없으시고요? 네 없는데? 학창시절에 반장 뽑은 적 없으시고요? 뽑은 적 있죠. 거기서 당첨이 됐습니다. 네? 네? 반장 뽑았는데 당첨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전교회장 뽑고 세계 1주 당첨돼서 많이 놀랬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저 근데 어디로, 유럽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대표 세 곳인 스위스, 동독, 서독입니다. 동독, 서독이요? 거기 독일 아니에요? 아니 통일된 지가 언젠데 일단 지금 빨리 입금을 해주셔야 다른 분께 양도가 안 됩니다. 다른 분께 양도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2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걸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200만 원이 없는데요. 그러니 그럼 100만 원은 있으신가요? 아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10만 원은 있으신가요? 10만 원도 없어요. 이 거렁뱅이네? 네? 이 바보 미는 먹고 사니? 뭐? 어찌 사는 놈이 그리 아프도 없이 다니니? 니 미래 남방 뻔하다! 아 진짜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뭐? 아줌마이? 니 지금 내한테 아줌마이라 했니? 니네 본 적 있니? 없죠. 내 본 적 없니? 없죠. 내 사실은 근래 뭐다? 네? 어찌 그리 셀쭉하고 애써라인인지. 야 이 사기꾼들아, 사기를 치려면 한국말이나 똑바로 해! 뭐? 사섬! 뭐? 어? 다신 전화하지 마! 에이, 어쩌면 좋으니? 예.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저축은행 상담팀입니다. 고객님 통장 두 개의 비밀번호가 모두 노출이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머 진짜요?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통장이 한 개인데 두 개가 노출돼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갑자기 통장이 하나 늘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어디서 노출된 거예요? 네 고객님 최근에 혹시 마포지점에서 신용카드 긁은 적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 그럼 종로점에서 체크카드 긁은 적도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그럼 남편분한테 바가지 긁은 적도 없으시고요? 가끔 긁죠? 거기서 노출이 됐습니다. 예? 아니 이거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전화 거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해피저축은행 고객센터 상담원 린 짜오밍입니다. 린 짜오밍? 위하오 저거 니하오나? 어찌 잘라? 커퍼 바오션 천턴? 니 니기니? 네? 친난에서 온 준니이다! 니네 동포니? 니 동포는 무슨 니 아줌마이 니 이웃까지 와서 사기치고 사니? 그 부처니 집파치 도하쳐 도하라! 니 지금 내한테 막말했니? 나는 뭐 막말 못하는지 아니? 어찌 잘라 싹 할 수 없이 막말 하는 거지 마이! 도체! 니 아줌마이 니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아니니? 뭐 자식? 니네 아니? 내 니 모른다. 내 모르니? 니 모른다. 내 사실은 꽃다운 처녀다. 어찌나 그래 마르고 셀쭉한지. 니 아줌마이 니 같은 아줌마이 때문에 유심 사는 우리 동포들까지 싹 다 욕먹는 거 아니니? 어이새 날로 먹으려고. 뭐? 날로 먹다니? 이거 밤새 짠 거예요. 니기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미안하오. 어쩝니까? 정말 어찌하면 좋으니. 예?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아휴 정말 이 방법은 아이 되는 것 같으니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측의 실수로 고객님 월급 통장에 300만 원이 추가 입금이 돼서 반환권으로 전화드렸는데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일을 안 하는데요?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 나이 먹도록 놀고 먹는 고객님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뭐요? 아니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고객님 최근에 혹시 직장에서 일한 적 없으십니까? 네 없어요. 그럼 시간당 아르바이트 일한 적도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그럼 집에서 집안일 한 적도 없으시고요? 한 적 있죠. 거기서 입금이 됐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나? 고객님 일단은 빠른 처리를 위해서 고객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체크 카드에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잠깐만. 체크 카드랑 패스워드 아니에요? 네 고객님 체크 카드에 패스워드. 뭐야 영어 발음 이상하자. 당신 사기치는 거지? 어 너네 잘 걸렸어. 여기 번호 다 뜨니까 내가 어떻게든 경찰에 신고해. 너네 어찌하면 좋니? 네? 번호 같으면 들통이 날 텐데 어찌하니? 전화를 끊어? 이것도 있어. 나 봐봐 너네. 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소논부나 리그제코 플리즈 투 체크 유 넘버 어게인. 야야야 하, 나 이것들이 장난치나.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뭐? 다신 전화하지 마요 사기꾼들아. 아 어찌하면 좋으니. 오늘도 한 군도 못했다 우리.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에이 참 돈을 빌려준다는 건 아이 되는 것 같으니 대출 미납금이 있다고 하고 돈을 빼내보도록 하자. 네.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해피 은행입니다. 홍순모 고객님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네, 고객님 7월 1일자로 대출 미납금 120만 원이 연체가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전 돈 빌린 적이 없는데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갚으라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받을 돈이 많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저 근데요. 제가 도대체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거죠? 고객님 최근에 혹시 사업자금으로 돈 빌린 적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 그럼 학자금으로 돈 빌린 적도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그럼 짝꿍한테 지우개 빌린 적도 없으시고요? 그건 있죠. 거기서 미납이 됐습니다. 예?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저 진짜 돈 안 빌렸어요. 고객님 그럼 확인을 위해서 통장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잠시 후에 안내 멘트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하에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해 주십시오. 4579번입니다. 맞으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4579 아닌데? 그럼 몇 번입니까? 뭐야 이거? 이거 다시 누르라는 건가? 소리내어 눌러주십시오. 잠깐만. 근데 왜 소리 내서 누르라는 거야? 잔말 말고 마저 눌러주십시오. 이거 뭐야? 이거 기계음 맞아? 빨리 눌러주십시오. 아 이상한데. 거기 내 목소리 들리죠? 안 들립니다. 에이 진짜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려. 들리잖아. 야 말가 안 들린다는데 어찌 자꾸 들린다 그러니. 너 당하고만 살았니? 비밀번호 이호도 아무니 말해라. 이 말 안 하니? 야 니들 밥은 먹고 사냐? 응? 우리 30만 원짜리 햄버거 먹는다. 에라이 사기꾼아 끊어라. 아유 참 어찌하면 좋으니.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아휴 이 방법은 아이 되는 것 같으니 어마이가 여행 중에 다쳤다고 하고 돈을 빼내보도록 하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해피 여행사입니다. 네. 홍순모 고객님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해외여행 중인 거 맞으시고요. 예. 어머님께서 만리장성에 오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우리 엄마 일본 갔는데? 일본에 만리장성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만리장성이 일본까지 연결된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저 근데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님이 요즘에 스트레스 받은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큰 수술 받은 적도 없으시고요? 없어요. 그럼 택배 받은 적도 없으시고요? 그건 있죠. 그래서 쓰러지셨습니다. 예? 그렇게 왜 받으셨어요? 아, 그럴 수가 있나?
저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치료비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엄마 좀 바꿔주세요. 네, 잠시만요, 고객님. 아이고, 엄마. 야, 뭔 젖노. 야, 야, 돈 좀 보내라. 내일 가다 골로 가겠다. 어, 아, 엄마 전라도 사람이잖아. 지극이 아파 본 거에 애미 지저불겄다. 싸게 싸게 돈 좀 거시기여라. 엄마 사투리 안 쓰잖아. 순모가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돈 좀 보내주겠니? 근데 엄마 원래 영어로 야 이 자빠 야 이봐 야 이제 엄마 내 동기 훈련시키는 거니? 너가 많이 뭐 조선팔도 다 들어다니니? 야 이 사기꾼아, 그렇게 어설프게 사기 쳐서 내가 속겠냐? 뭐 좀 자랑은 없어? 자랑 좋아요 전문가. 너도 똑같아. 아휴 정말 어찌하면 좋으니.